안녕하세요. 보드카 처먹은 역사왕의 포초광입니다. 한국 해군이 최근까지도 한국모함을 도입하려고 여기저기 영업을 좀 하고 다녔죠. 근데 한국모함이 한국 실정에는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대세를 이루고 있으며 저 역시도 여기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래도 한국 해군은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무리하게 한국모함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런 해군의 욕심, 이것과 현실을 절충할 수 있는 절충안을 제가 준비해봤습니다. 바로 대함전투 비행단입니다. 러시아도 그렇고 중국 같은 나라도 제1도련선 안쪽 전력은 대부분이 대한공격 전투단들이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한국 해군이 굉장히 그토록 멀어가지고 한국모함이 필요한다고 고래고래 소리치는 그 해역들이 사실 중국 해군 입장에서는 제1도련선 안쪽에 있는 해역입니다. 그러니까 항모충들은 해외여행 좀 다녀가지고 견문을 넓히는 게 중요해요. 그 조그마한 바다 가지고 대양이라니. 그렇다면 중국이나 러시아 혹은 일본 같은 나라는 어떤 구성의 대함전투 비행단을 가지고 있을까? 일단 이들의 기종은 뭐 러시아의 SU-34, 중국 같은 경우는 JH-7, 일본은 F-2 이런 식으로 장거리 대함작전이 가능한 중대형급 기체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주량 무장 역시 초음속 대함미사일 혹은 사거리가 엄청나게 긴 대함미사일 이런 것들을 주력으로 두고 있고요. 그리고 공대공 전투 능력도 체급이 일단 크다 보니까 평타 이상은 해요. 거기다가 폭장량도 많으니까 유사시에 상륙작전 지원 혹은 교두보 일수한대에 투입을 할 수가 있고요. 혹은 항공차단작전 이런 임무에도 다목적으로 투입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또한 요즘은 대함공격기 편대의 생존율을 올려주려고 전자전기를 포함시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죠. 그렇다면 창설 이후에는 약 60대 정도의 전술기 가 필요합니다. 공격기도 필요하고 전자전기도 필요하고 하니까요. 그리고 훈련기까지 포함하면 그 이상이 필요하겠죠. 그러면은 해군항공대 규모는 일시적으로 150대 이상으로 늘어나겠고 연관급 이상 보직도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겁니다. 해군의 욕심을 채워줄 수가 있죠. 그야말로 항공모함이 없어도 항공모함이 있는 것 이상의 규모의 증장을 가져오니까 전술 전략적으로도 굉장히 비용대 효과가 뛰어나요. 적어도 항공모함보다는 140억배 정도 비용대 효과가 좋습니다. 나라마다 상황이 다르지만 한국 같은 경우에는 항공모함이 정말로 비용대 효과면은 승렬의 끝을 달리거든. 일단 항모보다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전시에 스탠드오프 무장을 달고 북한 전역에 미사일을 쏟아붓는 임무도 가능합니다. 동심타격 임무 가능하죠. 중대형급 체급들이니까 전투기들이. 물량빨로 해자대나 중국 해군에 대한 견제도 훌륭하게 수행할 수 있어요. 항속거리도 깁니다. 뭐 일본이랑 중국이랑 공중충돌이 일어난다고 해도 체급이 크다 보니까 오래 채공할 수 있어서 충분히 밀리지 않고 버틸 수가 있으며 평시에는 항공총의 로테이션도 돌 거 아니에요. 평시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조종사 수복 자체는 처음에는 공군에서 당연히 위탁교육을 시켜가지고 조종사를 뽑다가 나중에 TA-50 한 20대 정도 도입을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조종사를 길러내면 됩니다. 물론 그래도 기초훈련이나 중등반, 고급반 이런 경우에는 공군에서 계속 위탁교육을 받아야 되겠지만요. 그리고 예비 해군항공대 조종사들한테는 해상에서의 야간 조종술 혹은 야간 항법술, 대함공격전술 이런 것들을 추가로 교육기관을 가져가지고 교육해주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공격기대의 운영방식은 일단 전자전기들이 전자전 연막 속에 대함공격기들을 가려줍니다. 그래서 생존성과 임무 성공률을 극대화할 수 있죠. 그 상태에서 대장초계기들, 얘네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거대한 대수상 레이더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대장초계기들이 대형 대수상 레이더를 이용해가지고 대함공격기들이 이 연막이 숨어가지고 적함대에 접근할 때 대신 눈이 되어줍니다. 그리고 그 정보를 데이터 링크로 이들과 지속적으로 교환을 해서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이를 뒤에서 조기경보기랑 공중급유기들이 백업을 해주는 방식입니다. 공중급유기들은 공중급유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시그너스 공중급유기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아예 시트노드로 활용을 할 수도 있거든. 그래서 통신중계기 비슷한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조를 해주는 거죠. 전체적인 구성은 제가 뇌피셜로 뽑아본 세 가지 안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안은 F-35A-40대를 해군항공대 물량으로 추가 도입을 해주고 국산 전자전기 6대를 편제시켜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F-35A들이 LRASM 포장거리에서 날리고 튈 수 있는 그런 대함미사일이죠. 이런 모장들로 구성을 해가지고 적의 함대를 두들길 것이며 전자전기들이 F-35들을 효과적인 연막 속에 가려줄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체스기라고 해도 보통 함대 방공함들이 레이더가 굉장히 좋거든요. 멀리 정확히 높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F-35라고 해도 현대적인 방공구축함들한테는 그냥 무지성으로 다가갔다가는 탐지추적당하고 장거리에서 요격당할 수밖에 없게 돼요.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전자전기들이 필요하죠. 게다가 요즘 방공구축함들은 전자화학체계에
이리스트, 여러 대역의 레이더들 이런 것들로 도배를 하다 보니까 F-22조차도 바닐라로 돌아다니다가는 격추당할 수도 있는 게 요즘 흉악한 해상 환경입니다. 더더욱 전자전기가 필요하게 되겠죠. 이 구성대로 임무에 성공한다면 적함은 전자전 공격을 받은 상태에서 우왕좌왕하다가 대한미사일이 날아오는지도 모르고 처맞은 다음에 지금 날아온 게 어떤 건지 파악을 했을 때는 이미 함이 불타고 있고 퇴합명령을 내린 다음일 겁니다. 다만 이거를 구성하려면 훈련기 도입비 포함 약 9조 원 정도의 돈이 필요한데 물론 항모랑 함재기 이런 것들 도입하는 비용이 10조 원이 넘어가니까 항모보다는 훨씬 가성비가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F-35 보유대수도 100대를 돌파하는 기염을 토할 수 있게 되죠. 두 번째는 독일의 스톱대 프로젝트를 본따가지고 우리도 슈퍼호넷 블록 3 40대랑 그라울러 20대를 동시에 도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슈퍼호넷이 4.5세대기 중에서는 굉장히 뛰어난 축에 속하는 그런 전투기고 여러분 탑건2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굉장히 좋은 물건입니다. 멋있고 추후에는 LRASM이나 미국산 초음속 대한미사일도 인기가 된다고 하니까 굉장히 기대가 되는 물건이죠. 그라울러는 에스코트 제머이기 때문에 NGJ포드 그리고 AL-25 견인 디코이 AGM-88 함미사일 이런 것들을 운영할 수 있다 보니까 국산 스탠드오프 제머 즉 국산 전자전기보다 훨씬 더 공격적인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60대 전부 어쨌든 그라울러나 슈퍼호넷이나 기반은 전부 다 슈퍼호넷이거든요. 그래서 부품 공용성이 뭐 완전히 일치하거나 그러진 않아도 어쨌든 어느 정도 부품 공용성이 있다 보니까 유지 보수에서도 굉장히 좋은 영향을 줄 것입니다. 다만 20대의 그라울러를 도입하게 되면 당연히 국산 전자전기 사업은 포기를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겠죠. 이미 전자전기가 20대나 도입이 되었으니까. 그리고 국산 전자전기는 스탠드오프 제머고 그라울러는 에스코트 제머이기 때문에 같은 전자전기더라도 서로 역할이 약간씩 달라요. 장단점도 있고 그리고 굉장히 고민이 될 겁니다. 비용은 총 11조 원 정도가 들어갈 예정이에요. 항공모함 도입 비용이랑 비슷하죠. 그러나 일단 4세대 이상급 기종으로 우리나라가 전술기를 500대 이상 한 방에 가질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전투기 부족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도 하고요. 또한 그라울러는 일본이나 한국이 실제로 미국에게서 도입을 추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미국이 한국한테 수출 허가를 내줄 수 있는 물건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안은 누렁 21 60대랑 한국형 전자전기 6대를 대한공격대로 구성을 해가지고 누렁 21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뭐 블록 2, 3 발전하면서 CFT를 갖다가 해군 항공대 전용으로 따로 개발을 해가지고 달아줘서 작전 반경을 늘려주는 식으로 개량을 해가지고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장점으로는 다양하고 흉악한 국산 무장들을 갖다가 여러 가지 달 수가 있죠. 누렁 21이라는 별명 자체가 여러분 시골 내려가 보시면은 시골 누렁이 아무거나 다 잘 처먹잖아요. 그런 것처럼 누렁 21은 아무거나 다 잘 살고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누렁 21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다양한 무장을 장착하고 활약을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전체 전력 개수에도 도움이 되고 누렁 20의 전체 생산량에도 청신호를 줘가지고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게 되겠죠. 국산 기종이다 보니까 유지 보수도 굉장히 쉬울 거고요. 차기 국산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을 갖다 사용을 하면은 충분히 위협적인 대함 능력을 보여줄 거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산 전투기다 보니까 전기에서 딱히 반대할 이유가 없어. 외산 도입한다고 하면은 분명 100% 반대하는 사람들 있거든. 비용적으로 따지자면은 카이랑 방사청 피셜이라면은 총 7조 원 정도면은 전부 다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 안 중에서 가장 저렴하게 비용이 들어가는 방법이죠. 무려 항공모함 한 척 구성하는 것보다 5조 원이나 저렴해요. 잘 보셨나요? 오늘 영상은 보청왕 커뮤니티 게시판에 설문조사로 올려놨습니다. 여러분은 영상을 보시고 커뮤니티라는 곳 가셔서 설문조사에 참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군은 본질화를 하려면 효율적으로 쓸 생각을 해야 됩니다. 국민 세금으로 덕질을 하고 싶다면 국민들의 허가를 받고 해야 되는 문제이며 일부 전응하듯 모아놓고 쉰내 풀풀 나는 PPT 틀어놓고 나서 자화자찬 뽕파티하는 항공모함 영업질은 이제 그만해주시기 바랍니다.